새로운 이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선두 타자는 서동욱 선수입니다. 오늘 서동욱 선수도 안타 하나 있고요. 타격합니다. 1, 2강 꽉 뚫어냅니다. 8번 타자 서동욱이 초구를 타격해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서동욱이 이런 백 스윙이 살아있나 아직까지? 나 지금 치는 거 보니까. 서동욱 선수가 지금 타격감이 너무 좋아요. 그러게요. 치기 하자, 치기 하자. 어? 치기 하자, 치기. 들어와! 지금은 어떤 장면인가요? 네, 기습펀드. 네. 아. 이 수비가 지금 약간 좀 뒤쪽으로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린 게 타격감이 너무 좋다 그랬죠. 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온다, 뺀 나온다. 상어 뺀 나온다. 이 프로야구에서 긴 시간 동안 유틸리티 역할을 하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선수가 이 선수입니다. 헐. 아. 낮 깨우는 공 곤란합니다, 서동욱. 출루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공을 조금 끝까지 좀 잘 봤던 것 같아요. 네. 바깥쪽 스트라이크이고요. 예약이 잘 던집니다. 정말로요. 이제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밀어냅니다. 파울볼. 투투 카운트. 지금은 한 점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출루를 해줘야 돼요, 본인이. 아, 이거 점수 나야 되는데. 바깥쪽 공 곤란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볼 카운트 승부. 모든 카운트는 꽉 찼습니다. 여기서 1점만 더, 최소 1점만 더. 정말 이기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컸고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치자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높게 떠가는 이 타구. 워닝트랙 담장 쪽, 담장! 물어들어왔어요! 물어들어왔어요! 솔로맨 서동우! 이게 뭐야? 서동욱의 타구가 완벽한 아치를 늘어납니다. 이렇게 역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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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역전을 만드는 선봉장에 서동욱이 섰습니다! 에이, 에이, 가만! 아, 정말 너무나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홈런 쳤을 때보다 더 뭉클했었고, 정말 이거는 진짜 이 감동은 정말 감동이에요. 정말로 감동이고,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이 선수들이 어떻게
어떻게 모였을까요? 이 방송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 정말 아 이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저에게는 뭐든 간데 타이밍이 뭐든 간데 또 눈물 날다. 감동이야. 에, 아 감동이야. 지금 역전 홈런. 와. 저 베이징 올림픽 때 WBC 때 프리미어 12 때가 기억나는 지금 더 가쁜 분위기였어요.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서동욱 선수의 이 타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설마 이게 홈런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정말 대단한 홈런이 나왔네요. 1683일 만에 홈런 서동욱이 이거 고척 스카이돔에서 최강 몬스터즈의 첫 번째 홈런을 기록합니다. 그 주인공 서동욱 그리고 역전 홈런 4-3 몬스터즈가 앞서갑니다. 이제 타석에는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오늘 박용택 선수가 팀의 첫 득점 안기는 적시타를 또 기록을 했었고요. 두 번째 경기부터 시작해서 타격감 올라오고 있어요. 박용택 선수가 이 프로그램 딱 들어오기 전부터 했었던 말이 10타석만 딱 지나면 그때부터 보면 된다 그랬거든요. 딱 10번째 타석에서 오늘 적시타 기록했고요. 이제 타율 3할 7푼 무리가 됐어요. 범혜야 지금처럼 승부해! 방망이 들면 캡틴으로서 항상 홈런 타자가 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지 않고 자신 있게 계속 들어갈 겁니다. 됐다! 됐다! 밀어냅니다. 왼쪽 휘어져나갑니다. 파울볼. 되게 만만해 보였는데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올라가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10타석을 지난 박용택은 이런 선수였습니다. 홈런볼! 어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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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뭐 하세요? 어색해. 아 이제는 해줘야지 아, 이제 끝났지. 멋있었어 멋있었어. 아이 나스다 고생. 모기 좋다 모기. 아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아 10타석만 지켜봐라. 박용택 선수의 이 장점은 뭐냐면 몸 쪽에 공을 붙여놓고 이걸 끄집어내거든요. 네. 아 정말 뭐 좋은 홈런입니다. 정확히 10타석을 지나서 11번째 타석에서
솔 홈런을 보여주는 박영택. 아,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정보르 선수 그냥 깜짝 놀라겠는데요? 이제 1번 타자 정근우 선수와의 대결로 경기 출발합니다. 오, 초구 스트라이크예요. 아, 제가 몸 만져봐도 이거 두껍더라고요. 이거. 운동 많이 하나 봐. 이게 첫 타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3연전을 하는 동안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럼 저 투구 밸런스, 저 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면 정근우 선수가 먼저 타이밍 잡는 법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더그아웃에. 지금부터 스트라이크 카운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낮게 오는 공 파울입니다. 낮게 오는 공 파울입니다.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 이번에도 두 번 킥킥. 약간 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집중, 집중. 지금 몬스터즈 타자들은 눈, 그리고 투수의 공에 대한 집중력이 앞선 두 경기와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차원이 다르네. 타격합니다. 이 타구로 왼쪽으로. 타격합니다. 이 타구로 왼쪽으로. 선취점을 유익한에게 안기는 정근우였습니다. 아니 지금 이 투구폼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놀라운 타격입니다. 하, 잘 치네. 맞는 거 괜찮아, 괜찮아. 맞는 거. 이거보다 낫다. 괜찮아, 괜찮아. 아, 홈런이 편해, 홈런이 편해.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야들 맞고 맞고. 왜야 온다. 예 온다. 몬스터즈의 선수들이 각성했다라는 걸 보여준 건 정근우 선수의 리드오프 홈런이 시작이었습니다. 네, 모든 중심에는 이 정근우 선수가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아 이제 조금씩 뭔가 이 게임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구나. 초구 높게 들어옵니다. 얘가 무슨 배짱으로 나한테 직구가 들어오지? 그러면 나도 이번에 직구를 노려보겠어. 이제 조효준 선수도 그 홈런을 봤기 때문에 정근우 선수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장타를 조심해야 되는 상황. 한 번 왼쪽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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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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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선 홈런 정도는 악마의 재능을 정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고 이거? 복귀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복귀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연타석 홈런 최강 몬스터즈의 첫 역사를 장식하는 1번 타자 정근우입니다. 들였다 들였다.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에이. 아 너무 좋아하지 마. 와, 연타석 홈런입니다. 와,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게 어떻게 이 배트가 그냥 손목만 딱 먹으면 홈런이야. 몬스터즈 타자들 각성했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심에 지금 정근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레전드 선수들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팀이었습니다, 최강 몬스터즈. 집중하니까 그냥 끝나네. 이러면 그리고 박용택 선수인데 박용택 선수가 별명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광고택인데 오늘은 현재까지는 그랬어요. 박용택 그럼 지금 1-4-1-1로 그럼 더블 플레이란 소리예요? 아니 이제 그 별명이 아니라 안타택이 돼야죠 이제. 더블 플레이로 광고택 된다는 그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는 그 얘기 아니에요. 네. 투아웃 이후에 타석에 박용택 선수가 들어왔을 때 모두 그대로 이닝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어봐, 이어봐! 진짜 나올 때 됐어, 태기! 과연 원아웃 주자 1루 1루에서 캡틴 박용택은 어떨까요? 헛스윙! 아우! 아, 진짜 스윙. 지금 팀 내 타율이 최하위입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네. 태기, 태기, 눈코에 뜨고! 떨어지는 거! 다시 어스윙. 아, 공을 아예 안 잡는다. 그 두 번째 공을 또 어스윙을 하는데 벌써 이미 거기서 이제 폭발을 했어요, 솔직히. 거기서 뭔가 나를 보여줘야 돼. 진짜 나올 때 됐다. 아, 진짜. 먼저 2루에 김문우, 1루에 정근우가 나가 있습니다. 과연 원아웃 주자 2루 1루에서 캡틴 박용택은 어떨까요? 박용택은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가격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이태우는 완벽한 조전 박용택입니다. 박영서 그래. 아유. 아유 오케이. 에이. 에이.
굿스윙, 굿스윙. 그 세게 칠 필요 없어. 아, 힘들다, 힘들어, 진짜. 역시.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누구는 광고택이라고 뭐라고 했을 때 믿음을 보여줬었던 누군가는 또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6대 0. 아, 야구 어렵다. 야구 어려워. 애가 아프다. 야구 어렵다. 아. 세게 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냥 툭, 진짜 툭 갖다 했어, 네. 공은. 이거든. 이거, 이 좋은 타자 홈런 치고도 지금 만족을 못 하잖아요. 아,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이제 7번 타자 이용구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이 라인업 사랑합니다. 하위 타순인데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요, 이게 무섭진 않아요. 근데 뭐냐면 정유현 선수가 6번 타자에서 볼넷 내니까 할 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게요. 6번 타자 역할도 잘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저도 타격합니다. 타격합니다. 어쨌든 타고. 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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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야! 오. 아 이제 운대 운대 운대. 때는 그런 감정을 잘 못 느꼈는데 여기서 같이 조언도 해주시고 잘하자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시니까 아직까지 야구를 그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와, 믿음 좋겠냐? 몬스터스 입장에서는 워낙 기술 플레이 등한 정근우 선수가 출루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거든요. 몬스터스에서 홈런 제일 많지 아니야? 정근우가 제일 잘 쳐. 타순이 한 바퀴 돈 이후에 임준서와 두 번째로 상대하고 있는 정근우 선수입니다. 어느 순간 직구를 좀 많이 쓰면서 투구 패턴이 보이길래 아 이번에는 초고의 직구다. 선수 중요해, 선수!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간다! 갔다. 자그로 왼쪽, 자그로 왼쪽, 이타구는 담장. 처음부터 타격합니다. 자그로 왼쪽, 자그로 왼쪽, 이타구는 담장. 자그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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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로 왼쪽.
선수의 파워를 뽐내고 있습니다. 야, 퍼펙트를 홈런으로 깨. 추격의 슬로퍼 정글. 인천의 자랑이야. 인천은 정글의 제2의 고향입니다. 헤이. 아, 차. 아, 인천만 오면 날아가네. 아, 나이스. 나이스. 인천의 아들. 아, 사랑이야. 와, 홈런 4호째예요 벌써. 아, 정말 단 한 방, 단 한 타자도 공략해내지 못했던 투수 임준선을 상대로 한 방으로 점수를 만드는 정근우였습니다. 아, 이제 3회 초 최강물 터즈의 공격으로 갑니다. 정윤 선수부터 시작하겠고요. 마운드는 팀의 두 번째 투수 임주빈 선수. 아, 선두, 선두! 첫 타석에 안타가 나왔기 때문에 정윤 선수도 이런 날은요, 안타를 좀 몰아줘요. 아, 그렇죠. 네.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승혁 감독과 김선우 위원이 내기를 했습니다. 회식 내기를 했는데 이승혁 감독은 정윤의 홈런이 먼저다. 김선우 투수 코치는 심수창의 첫 승이 먼저다. 근데 뭐 제가 어저께 정윤 선수한테는 그랬어요. 어제는 홈런 쳐도 된다. 근데 그때 앞으로는 홈런 못 칠 거다. 부담 없이 정윤 선수는 짧게 짧게 치면 돼요. 자, 선두 잡자, 선두! 너꺼 해, 임주민 너꺼 해! 좋아, 굿볼! 좋아, 굿볼! 굿볼, 굿볼! 이 최강예우 시작하기 전에 홈런 40개 친다 그랬거든요. 30경기에서 40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제 하나 나올 때 됐대. 가자, 의인이. 제발 좀 가자, 이제. 문학에서만큼 정말 치고 싶었던 생각이 너무 많았고 어제도 역시나 그 생각을 받고 너무 욕심을 부려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다 마음 비웠죠. 가져놨어요! 가져놨어요!
드디어 나오네요. 아 근데 저 마지막에 이 세레머니가 저의 가슴을 착 파고드네요. 와 정말 간결하고 아름다운 스윙이 나왔어요. 와 이 홈런 정말 멋있었습니다. 마지막 세레머니가 나오기 전까지 정말 멋있었지만 마지막 세레머니는 정말 제 가슴이 아파요. 이마에 다 흉만 했구나. 근데 맞는 게 좀 안 더웠어. 아 이번에 가자 가자. 이게 경기는요 0대0으로 이렇게 갈 때 더 간절한 팀 둘 다 간절합니다. 근데 우리 몬스터즈는 진짜 한 경기를 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0대0에서는 마운드에 유희관이 아무리 잘 던져도 그렇게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유희관을 위해서라도 타자들이 그거 하나를 해줘야 돼요. 맞아 엉거 엉거. 이제 선두 타자 6번 타자 이홍구 선수입니다. 한 점 내자. 한 점 가게. 한 점 가게. 투수. 가자, 가자, 가자. 열심히 던지고 있으니까 봤다, 봤다. 선취자. 우리가 불리해 지금. 아니, 투수는 아무리 잘 던져도 얘는 이길 수가 없죠. 얘는 저도 그만이야. 우리 잃을 게 너무 많아 지금. 여기 막아보자, 막아보자.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그 부담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선취점의 의미는 정말 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가자, 편하게 가자, 편하게. 3점을 선물하는 이영구 선수입니다. 와, 오늘 플레이가 달랐어요. 타자로서도 그렇고. 쏜살같이 담장을 향해 갔던 이용구의 한 방이었습니다. 이제 최강여구 초반에 이용구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게 이제부터는 이용구가 이끌어줄 거라니까요. 그럼요. 이 홈런이 의미가 있는 게 오늘 3회까지 잔루가 5개였거든요. 공격 흐름이 좀 막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뻥 뚫어주는 이용구의 한 방이었어요. 이랬다! 야, 이겼다! 아! 야, 홍구 밝은 모습 처음 본다, 밝은 모습. 홍구 큰일 났다. 뭔가 묵혔던 게 내려가지 않았나. 와, 에바야. 와. 이게 너무 많아. 와, 봐라, 에바야. 올해 투자는 1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 타자 류현인 선수입니다. 저는 한 두 번째 타석부터 그냥 홈런 치울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무조건 치고 간다. 오늘 단타와 3루타를 기록하고 있는 류현인 바깥쪽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꼭 큰 거 한 방을 보여주고 떠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혔던 류현인 선수였어요. 아 그래야 됐을 텐데. 근데 지금 뭐 바람직도 굉장히 좀 어렵지만은 이 모든 가능성을 이 최강약을 통해 가지고 보여줬었던 류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믿음이 생기는 선수입니다. 해봐, 해봐, 해봐. 바깥쪽에 볼입니다. 공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류현이. 해봐, 해봐, 해봐. 왜? 왜?
뒤로 가는 파워. 굿스윙 굿스윙. 저렇게 스윙을 하라고 저렇게. 3번 타자. 봉투 안 봐도 가만. 노. 다 바깥쪽이. 다 바깥쪽이. 변하고. 얘는 대학야구에서 한 4알씩 치겠는데 스윙하는 거 보니까. 아유 넘겠지. 넘는다. 원아웃 주자 2루. 찬스를 잡고 있는 최강문 스쿼드입니다. 주현인 선수가 지금의 찬스에 서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이 스윙이 커져도 아, 그럼요. 다음에도 하나 노리고 무조건 돌리겠다라는 마음 하나 있어요. 이제 또 히팅 찬스다. 와라. 강하게 돌려봤던 위원이. 오! 와 올렸어! 오! 와 올렸어! 오! 와 올렸어요! 오! 와 올렸어! 오! 와 올렸어요! 갔어요! 갔다! 갔어! 갔다! 아빠 마음 같은 게 생기는데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현인이랑 지금 현인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이제 프로 선수의 향기도 좀 나는 것 같고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쉬운데 유현인 선수의 아름답고 멋있는 플레이를 저희만 볼 수 없으니까 프로에 가서 그 플레이를 또 많은 팬들에게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못 간다. 프로 선수! 나이스 아니! 승리! 프로 선수 보여! 와! 아! 야, 너 가지마! 오케이. 나이스 화이팅! 히트 위즈 발표하겠습니다. 나이스 화이팅! 한국대 대한수 유현인! 와! 야, 내년 KT 좋겠네. 와! 야, 현인이 못 보네. 우리가 초반부터 이어졌을 때 이 최강야구의 이 선수들이 떠나면서 굉장히 이 아름답고 멋진 추억들을 계속 만들어줬어요. 한경빈, 유현인,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약간 감정이 좀 오르는 게 이제 진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했던 걸 이제 다 보여줘 버린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류현인 선수를 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네요. 우리는 정말 이 류현인 선수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이 아름답고 멋진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캐스터의 그런 상황도 다 이해하고 굉장히 멋있게 보여줬어요. 아 정말 멋진 트러 보였습니다. 네. 이제는 몬스터들이 떠나게 된 네, 류현인입니다. 첫 홈런이야. 예. 찔러! 오! 찔러! 류현인 MVP! 마지막이다!
야, 너 한 번도 못 받았냐? 아, 아니, 대현이. 없어.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예. 넌 어차피 가잖아. 형은 언제든 할 수 있다. 아. 아. 7대 0이에요. 오, 미쳤다. 야. 야. 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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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머리를 박아라. 머리를 움직이자. 딱 이게 빨리라. 그게 움직이자. 이제 경기는 7회 말입니다. 이번 이닝에 역점을 만들어내면 거기서 경기는 끝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공격의 선봉 박찬희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배우자, 진짜. 딱 끝내자, 깔끔하게. 마운드는 여전히 팀의 두 번째 투수 안경민 선수입니다. 조은아야 들어옵니다. 오케이! 감정이 없으신 분. 이게 아니, 처음이시니까 감독님도 아직까지 그거 잘. 그냥 무조건 오늘 게임을 이겨야 되니까. 2구. 스트라이크 선언됩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이 박찬희 선수가 아까 김성훈 감독이 보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그 조언이 바탕으로 이 상황에서 어떤 타격이 이루어질지요? 높게 솟구친 타구입니다. 좌익수가 따라붙어요. 이 타구!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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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좌익수가 따라붙어요. 따라붙습니다. 이 타구. 따라붙습니다. 이 타구. 1점을 맞아요. 1점을 맞습니다. 솔로 홈런 박찬희. 우와. 와와와와와와. 박찬희의 솔로 포가 터집니다. 이제 경기는 두더이. 박찬희에게 드디어. 홈런포를 신고합니다. 지금 연건 중에 이렇게 빠르게 홈런을 친 선수는 없었습니다. 야, 홈런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해. 와, 미쳤다. 다행하다. 역시 머리 받고 치니까 틀리네. 근데 진짜 외야까지 타구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어요. 격차를 한 점 더 벌립니다. 나이스 버티. 됐네. 이 3점이라는 거는 지금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골드 게임 몇 점이지? 오늘 안타 뭐 신장 있나? 네. 아, 신수 차이만 줘가지고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